한국하고 대비를 하면은 단독주택이라 할까? 그런 게 많기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없을 것이지만 사실 자체가 이 건물주가 알아서 갈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곳이니까 바꾸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또 있어요. 일본 아파트하고 한국 아파트 차이에서 안녕하세요. 지식인 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일본 법인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오카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북쪽에 있는 미노시 아파트 한 동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아파트가 좀 사이즈 큽니다. 43.81평. 일본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찾으려고 하면 많지 않습니다. 우메다에서는 21분 거리, 제일 가까운 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가격이 4,480만엔으로 좀 특이하게 일준 전년 정원이 달라 있고 방이 4개 있습니다. 좀 오래된 물건이지만 리모델 잘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하니까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봅시다. 네. 우와, 여기가 현관인데 다른 아파트 경우는 한 90cm부터 1m 정도 사이즈가 많은데 여기는 175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낮다는 거. 근데 이 길이가 3m 정도 있거든요. 일본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가 복도 개념이 있습니다. 복도가 별로 없는데 바로 거실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에서 많이 보는 구조. 일본은 길다랗게 복도가 달아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그런 것이 일본에서 많고 여기는 제일 가세에 있는 거실이라 좀 이렇게 꽂고 있네요. 자,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쪽에 화장실인데, 오! 자동이다, 여기도. 다 새로운 걸로 갈아 놓았습니다, 여기. 일단, 공식이라 할까? 분리되고 있는 화장실. 한국에서 분리가 아니고 같이 있지 않아요? 물 청소 하기 쉬운 것은 하기 쉬워요. 다 흘러버리면 되니까. 하기 쉬운 측면도 있지만, 항상 달이 좋지 않아. 그런데 일본 화장실 바닥은 물을 여기에 쏟아 뿌리고 청소를 못해요. 일단 세제로 구물을 하면서 닦는 식으로. 그래서 청소 도구라 할까?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돗물 간단하게 손을 씻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사이즈 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물탕크가 달려 있어서 손 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최신식으로 물탕크 없는 걸로 하고 있어요. 와, 방 사이즈 오늘 좀 조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크로젯도 크고 천장 높이도 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베란다. 사실은 좀 오래된 것이고 사실 자체가 이 건물주가 알아서 갈 수가 없거든요. 공용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전체. 그래서 관리위원회 그런 데서 합의가 되어서 같이 바꾸자, 그렇게 동의가 나오면 바꿀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곳이니까 바꾸자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게 일본의 특징. 그래서 당창 알루미늄 샷입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많이 없을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거 많이 봅니다. 환기창. 최근에 새 곳은 이 잔틀에 문을 열지 않아도 루바식으로 되고 있는 그게 많거든요. 일부에서 보여드린. 근데 이거 구식으로 되면 이렇게 작은 유리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하고 마당이라 할까 연결되고 있어요. 베란다 폭은 좀 작아요. 최근에는 한 1.5m, 2m 정도 베란다도 많은데 옛날 곳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흔한 곳이죠. 그래서 이 마당 개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전용으로 쓸 수 있다 그 공간인데 여기도 비난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용으로 써도 되던데 일단 비난로 확보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 가기 전에 꽤 넓은 이 공간. 세면대 투보르 이렇게 보니까 신기합니다. 일본에서도 세면대는 좀 사이즈는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가 많은데 여기에는 투보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세면대 바로 옆에 세탁기 설치하 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많고. 아, 보일러 여기 있네. 일본에서는 보일러는 복도에 달아 있어요. 근데 여기 창고 개념으로 내가 열었는데 이 공간에 온수기, 이거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만탄 채우고 있거든요, 다시물을. 그리고 24시간 돌리고 야간에 저렴한 시간대에 온수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들어가니까 일반 아파트 사이즈가 아닙니다. 단독주택 사이즈보다 좀 큰 정도? 이 정도 사이즈는 제일 큰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에서 본 옆조란 화실이 하나만 아쉬운 데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계속 태워주는 절침물,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추가로 내줘야 따뜻한 욕조 보존이 된다. 아쉽네요. 이건 많이 아쉬워요. 일본에서는 욕조가 아주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서도 파이프라인이랄까 그런 걸 미리 해놓은 아파트는 돼요. 근데 시스템을 가져올 수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 라인이 없는 거죠.
사이즈는 꽤 괜찮습니다. 판돌이 일부러 이런 공간으로 마무리 하신 것 같네요. 그 용돈은 알아서 하라고. 최근에 판돌이를 많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마무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와, 거실이 진짜 크다. 최근에 아파트 본 안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 이 아일랜드식 키친도 흔하게 보는 메이커가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가셨네요. 아까 온수기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일본에서 온수기가 달려 있다 하면 올 전기 그쪽 라인으로 돌리고 여기도 인덕션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니까 가스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스랑 전기 온수기 양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물을 보니까 이런 거 잘 유리로 해놓고 압박감 없이 마무리를 잘 한 것 같고 바닥 문제인데 바닥 난방은 보니까 설치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 난방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갑방에는 없어도 거실하고 주방 그 라인에는 설치할 경우가 많은데 아쉽네요.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당창이고 창이 많죠. 여기 벽면에 창이 많다는 것은 바깥에서 열이나 방귀가 막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베란다 벽이 없고 정원으로 들어가니까 더더욱 압박감이 없네요. 여기는 1층이라고 해서 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공간 때문에 더 1층을 원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호불호가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층이라 해서 너무 가까워서 보인다던가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용하고 공원처럼 생기고 힐링이라 할까 그런 게 잘 되는 아파트입니다. 거실에서 방이 3개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는 한국 아파트를 보니까 거실에서 방으로 각각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거실에서 이만큼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포토가 쭉 있어서 방 두 개, 거실 옆에 방 하나 이렇게 3룸이 될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일본 안에서도 보기 드문 구조가 되고 있어요. 방 들어왔습니다. 여기 베란다 여기 있고 아까랑 진짜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 기둥이 있네. 같은 집 안에서도 분리가 되고 있다. 그쪽과 관리는 아파트 통으로 관리 회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집 주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도 아니고 관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바닥, 샤시 이런 것들은 관리원에서 다 합니다. 관리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곳이고 이것도 관리원에서 다 합니다. 다만 좀 이거 가끔씩 부서질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방 옆에 방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충분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세트도 괜찮은 사이즈가 있고 시링 라이터는 다 없습니다. 방에 이곳은 원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거 중고물이니까 판매업자가 이걸 선택을 안 했겠죠. 알아서 선택을 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키본 스타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방이네. 크다. 와, 아까 방하고 비슷하대. 크로세트도 넉넉하고 큽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안에서는 꽤 커요. 퀸 베드가 한 두 대를 넣어도 공간이 여유롭게 남을 정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좀 오래되었고 구조상 오래된 부분에서 해결 못한 부분. 이 아파트 장점은 오사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다. 한 번으로 30분 안 걸리는 전철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한 동네고 이 동네 자체가 평가가 높다. 1층 전용 마당이 좀 있고 여유롭게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은 한국 아파트하고 일본 아파트 차이점. 이 정도 사이즈의 안방에 한국 같으면 전면 샤워룸이랑 화장실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샤워룸 옆쪽 라인이 하나. 그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이 단창이 많고 베란다가 이렇게 바깥에 보고 있다. 그 부분이 한국하고 일본 아파트의 확실한 차이.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한국하고 대비를 하면은 단독주택이랄까? 그런 게 많기는 하지만 아파트도 많고 월세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단독주택, 월세 아파트, 분양 아파트 이 세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쭉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1동, 2동, 3동, 4동. 그래서 1층, 2층, 3층 상가 들어가고 높게 지으니까 한눈에 아파트 단지를 보겠지만 일본에서는 아파트 단지라 해서 그렇게 기둥식으로 이렇게 안 세우고 있어요. 있어도 15층짜리 건물이라 할까 그런 것도 많고 단지 자체 개발 규모가 한국보다 좀 사이즈 작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는 분은 쭉 길가 다니면서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있고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일본에 오시면 아파트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가하고 붙어있는 아파트 그런 곳은 자주 못 봅니다.
단점이 또 있어요. 일본 아파트하고 한국 아파트 차이에서 관리 부분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관리비 개념. 일본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개념 그 말하고 또 하나는 스미타데키 저축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축금이 한국에서는 장기성 준당금 그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자체는 마당 청소를 한다든가 벽돌 청소를 한다든가 달달해 쓰는 돈을 거기서 쓰고 있고 저축금이라는 부분은 한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크게 방수를 해야 한다. 이 베란다 공사를 해야 된다. 샤시를 바꾸겠다. 그런 부분에 쓰는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서 말한다면 관리비가 한 달에 14,880엔 들어가고 슈젠 스미타데키 그게 19,190엔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롱하고 따로 이 부분이 돈이 들어간다 하는 거. 그리고 물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슈젠 스미타데키 개념으로 받고 있는 돈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다르다. 또 하나는 한국 아파트 경우는 무료 주차장이 한 세대 하나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한 대당 12,000엔 둔다, 8,000엔 둔다 그런 식으로 따로 돈을 거둡니다. 그래서 대신 자전거를 많이 쓰는 문화니까 자전거 주차장은 웬만한 아파트 경우 있습니다. 한 세대 한 대 아니면 두 대는 무조건 할 수 있고 거기도 무료가 아닙니다. 1,000엔 정도? 한 달 정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에 대비를 하면은 일단 아파트가 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연식에 따라서 지진 대비가 달라요. 진짜 옛날은 강하게 간도를 많이 요구를 했거든. 간도를 요구해봤자 바닥이 흔들으니까 이제 꺾어버리는 거야. 근데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많이 흔들 때 같이 이렇게 흔들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꼭대기 중은 너무 흔들지 않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기술이 스프링그라 할까 요게 고무라 할까 그런 것이 달려있어서 기둥 밑에 같이 흔들려. 이렇게 되면 흔들고 있는지 안 흔들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하고 있다고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가 아닙니다. 일부분의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반 아파트에 연식이 간 아파트는 첫 번째 튼튼하게 9년 세웠지. 오늘 오사카시의 접근성 좋은 미노시의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아파트를 선택하는 조건이랄까? 좋은 점. 그것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관리하기 쉽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모로 좀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아파트 경우는 관리위원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싹다 정리를 다 하고 있고 실내에서만 어느 정도 자체 관리를 하면 되시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다음에도 좋은 집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찾아오겠습니다.